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미국이 직면한 국가적 도전 과제들에 대응하기 위해 단결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인 어제 후보 수락 연설에서 대통령이 되면 더 많은 임금을 받는 추가 일자리들을 만들겠다며 중산층이 번성할 때 나라가 성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총기 규제와 관련해 국민들로부터 총기를 빼앗을 생각은 없지만 총기를 가져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부터 총에 맞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혁안을 입법화하기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어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미국인들이 미래를 그리고 서로를 두려워하기를 원한다며 멕시코 국경 지역 장벽 설치와 이슬람교도들의 입국 금지 등 트럼프 후보의 제안들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편 클린턴 후보의 연설 뒤 트럼프 후보는 인터넷 사회 연결망 매체 트위터에 클린턴은 미국에 더 많은 난민 유입을 옹호하면서 이슬람 급진주의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최근 독일과 유럽 전역의 테러 공격을 충격과 공포로 묘사하면서도 난민 문호 개방 정책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독일은 인도주의 지원을 거부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테러 분자들이 우리의 단결과 협동이 분열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에 피해를 입히려 하며 사람들을 환영하는 우리의 열린 자세를 가로막고 문화와 종교 간 증오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우리의 생활 방식 그리고 자유와 안보에 대한 이해가 시험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그러나 독일은 과거에도 종종 도전들에 직면했었다며 걱정과 공포가 정치적 결정에 영향을 끼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폴란드를 방문 중인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이 오늘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방문했습니다. 이 수용소는 2차 세계대전 중 나치 독일 정권이 유대인 100만여 명을 학살한 곳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입구를 아무 말 없이 혼자 걸어서 들어간 뒤 수용소 막산의 의자에 앉아 명상에 잠겼습니다. 이어 생존 수감자들을 만나 위로하고 수감자들이 처형된 죽음의 장벽이 있는 흰색 대형 촛불에 불을 밝혔습니다. 교황은 또 전쟁 당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가톨릭 성직자 막시밀란 콜바 폴란드 수도사가 갇혀있던 시설 안에서 기도를 올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이 작전 권한을 더 많이 부여받으면서 공습 횟수와 부상자가 늘고 있습니다. 존 니콜슨 아프가니스탄 주둔 미군 사령관은 어제 언론과의 화상 인터뷰에서 반군과 테러 분자들을 제거하기 위한 정부군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470여 차례의 공습을 단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은 공습 횟수를 늘린 것 외에 아프간 정부군이 동부지역 전투에 집중함에 따라 정보와 감시 등 운용자산을 동부지역으로 이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주 들어 아프간군과 합동 대테러 작전을 벌이던 미군 병사 5명이 부상했습니다. 니콜슨 사령관은
병사들이 남부 난가하르주에서 반군 소탕 작전을 벌이던 중 소화기와 파편 등에 맞았다고 전했습니다. 시리아 내 이슬람 반군 단체 자브핫 알 누스라 지도자 아부 모하마드 알 졸라니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와의 결별을 선언했다고 아랍권 매체 알자지라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알 졸라니는 또 자브핫 알 누스라의 이름을 앞으로 자브핫 파테 알샴으로 바꾸겠다고 말했습니다. 알카에다의 전 지도자였던 오사마 빈 라덴 사후 지난 2년간 부침을 거듭해온 알 누스라 지도부 사이에서는 최근 시리아 정부가 알레포 봉쇄 지역 내 비무장 반군들의 퇴로를 제공한 뒤 전략적 논쟁이 불거졌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은 오늘 침체된 성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물가 하락에 대처하기 위해 통화량 증가 정책의 완만한 확대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경제에 추가 자금을 풀고 2% 물가 상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금융기관들로부터 자산 구입 규모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교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7월 29일 금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지중해 섬나라 몰타에서 일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 두 명이 지난해 한국으로 망명한 사실을 한국 통일부가 확인했습니다.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이 주변 경계를 강화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를 전시체제로 만들었다는 북한 외무성 미국 국장의 발언에 안정을 흔들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구름 많고 함경남도와 황해도에는 비가 오다가 늦은 오후에 그치겠습니다. 기온은 아침 최저가 14도에서 24도, 낮 최고는 24도에서 33도로 역시 무더운 날씨가 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몰타에서 근무하던 북한 식당 종업원이 지난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18세 수학 영재와 군 장성의 망명설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의 엘리트층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지난해 몰타에서 종적을 감춘 북한 식당 종업원 두 명이 현재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한국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들이 한국에 입국한 사실이 있다고 28일 확인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하지만 올해 상반기 몰타에서 북한 건설 노동자 한 명이 사라졌다는 보도와 관련해선 올해 몰타에서의 탈북자 입국 사실은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한국의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해 사라진 북한 식당 종업원은 중년 남성 한 명과 20대 초반의 여성 한 명으로 몰타의 북한 식당 더 가든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들입니다. 이 북한 식당에선 곰탕과 만둣국 등 한국 음식과 함께 이탈리아 음식도 팔았지만 개점 6개월도 안 돼 폐업했으며 현지에선 이미 이들의 탈출 소식이 어느 정도 퍼져 있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습니다. 몰타는 지중해의 섬나라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으로 몰타 정부는 최근 유럽연합 국가 중 최초로 몰타에 체류하던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상 추방 조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앞서 27일 홍콩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에서 열린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 참가했던 18세의 북한 남학생이 홍콩 주재 한국총영사관에 진입해 망명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 학생이 한국행을 원하는지 아니면 제3국을 원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총영사관 측은 북한의 보복을 우려해 홍콩 정부의 보호를 요청했으며 무장한 대테러 특공대가 24시간 영사관 주변을 경비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의 장성급 군 고위 인사와 외교관 등 4명이 탈북해 망명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KBS는 28일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남아시아 비자금을 관리하던 총 책임자가 업무차 중국으로 간 뒤 다른 일행과 합류해 모처에 머물며 제3국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외교부는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탈북자에 관한 사항은 신변 안전과 관련 국가의 외교 문제 등을 고려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박수진 부대변인도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가 많이 나오고 있지만 필요한 조치가 있다면 유관 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탈북자 관련 내용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부대변인은 다만 최근 들어 탈북자들의 탈북 동기와 관련해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 여러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북한 체제에 대한 불만, 또 국제사회의 제재, 그리고 북한 경제 상황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최근 잇따른 탈북자 동향 보도와 관련해 과거와 달리 북한의 엘리트층까지 탈북 대열에 본격 가담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며 북한 체제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았습니다. 특히 과학기술 강국을 목표로 내걸고 있는 북한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수학 영재가 탈북에 나선 게 사실이라면 여느 탈북 사례와는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정성윤 박사는 최근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를 살펴보면 함경북도나 량강도 등 접경지역 출신이 대부분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대도시나 중소도시에서 안정된 직위를 갖고 있던 엘리트 계층의 비중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지위나 직장을 갖고 있던 북한의 엘리트 계층 사람들이 정치적인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감 등을 이유로 탈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런 추세들을 다 보면 이제는 생계의 곤란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 혹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의 문제 때문에도 탈북을 결심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추산할 수 있고 이번에 어린 수학 영재가 탈북을 결심한 것이나 혹은 일각에서 알려진 보도되는 것처럼 외화를 관리했던 장성급이 탈북했다는 것은 북한 체제의 미래에 대한 암울함 혹은 정치적인 불안정성 때문에 탈북을 결심한 것 같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앞으로도 아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연구위원은 아울러 최근 거론되는 탈북자들의 탈북 시점을 볼 때 대북 제재 효과로 보긴 힘들지만 국제사회의 제재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러한 새로운 탈북 사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북한 청소년 한 명이 홍콩 주재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지 경찰이 주변 경계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탈북민이 홍콩에서 열린 국제 수학 경시대회에 참가했던 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South China Morning Post 신문과 명보 등 홍콩 매체들이 28일 현지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한 탈북민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매체들은 홍콩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 탈북민이 이달 초 홍콩 과학기술대학에서 열린 57회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 대회에 참가했던 18살의 북한 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대회엔 북한 학생 6명이 참가했지만 폐막 후 5명만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 올림피아드 대회 행사에 관여한 이 대학 학생을 인용해 올림피아드 조직위원회가 대회 뒤 사라진 북한 학생의 행방을 찾기 위해 학교 측에 도움을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학생과 학교 측은 물론 홍콩 당국 모두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홍콩 경찰청 대변인은 언론 보도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 역시 탈북민 관련 문의엔 답하지 않는 게 정부 방침이라며 확인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홍콩 언론들은 이 학생이 완차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대회 폐막식 후인 지난주에 사라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완차이는 한국 총영사관과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신문은 시내 금융중심가 근처에 있는 한국 총영사관 주변에 대한 치안이 지난주부터 크게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신문은 복수의 홍콩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주부터 이 지역을 순찰하는 경찰이 급증했고 사복경찰이 총영사관 입구에 배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대테러 전담반까지 가동할 정도로 경계를 크게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한국 정부 측의 요청과 혹시 있을지 모를 북한 측의 테러 등에 대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홍콩 매체들과 외신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4월 중국 내 북한 식당 관계자 13명이 한국으로 집단 망명한 이후에 강하게 반발하며 보복 협박까지 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 정부는 중국과 동남아 지역을 여행하는 한국인들과 현지 한인 사회에 북한의 테러 경계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홍콩이
중국의 일국과 이체제로 운영되고 있지만 결정권은 중국 정부에 있기 때문에 탈북민이 한국 등 외국행을 원할 경우 어떤 결과가 있을지 주목됩니다. 홍콩에서 영문으로 발행되는 더 스탠다드 신문은 전문가를 인용해 홍콩과 관련한 외교 사안에 대해선 베이징의 중앙정부에 권한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 탈북 학생에게 정치적 망명처를 제공키로 했다면 중국 당국과 반드시 협력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일부 언론들은 홍콩이 중국의 일국과 이체제 적용에 따라 운영되기 때문에 이 사안과 관련해 유연성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홍콩의 북한인권 관련 민간단체인 탈북자 우려 관계자는 영국 BBC 방송에 탈북민이 한국 총영사관에 몇 달은 머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탈북민이 이미 취해법권 지역인 한국 총영사관에 진입했기 때문에 중국 경찰이 그를 체포하거나 송환할 수 없지만 탈북민이 한국 등 외국행을 원한다면 반드시 중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홍콩 언론들은 탈북민들이 주로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경유해 한국에 가고 있다면서 비자 없이 입국이 힘든 홍콩에서 망명을 신청한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했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상은 그들이 사용하는 자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고 일본의 북한 전문가가 밝혔습니다. 25년간 북한 자파를 수집해온 이 전문가는 북한은 당국이 선전하는 지상낙원이 전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물건은 거짓말을 안 한다. 쓰레기통에 진실이 있다. 일본의 북한 전문 연구가인 미야츠카 도시오 씨는 지난 1991년부터 북한 자파와 쓰레기를 수집하며 북한 사회를 연구해왔습니다. 미야츠카 씨는 28일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25년간 북한 생활용품을 분석한 결과 북한 당국은 북한이 지상의 낙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고 입고 싶어도 입을 옷이 없는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미야츠카 씨가 지금까지 수집한 5천여 점의 북한 물품들은 대부분 경제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 생활용품들이 품질이 매우 떨어진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일상 생활용품, 특히 의류, 네이 같은 거, 양말이나 그 팬티나 그런 거 질이 안 좋죠. 치약이나 칫솔도 그렇습니다. 비누도 아무리 내건데 거품도 나오지도 않고. 1990년대 중반 입수한 북한의 식량 배급편은 고난의 행군 시절의 식량난을 잘 보여주고 있어서 미야츠카 씨가 아끼는 수집품입니다. 배급표에 쌀과 잡곡 등 종류별로 받은 양이 기록돼 있는데 군데군데 빈칸이 있어 해당 기간에는 배급을 받지 못한 것이 드러났다는 설명입니다. 쌀, 옥수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쌀은 없고 옥수수만 조금만 배급했다라든가. 일본 야마나시 현에 소재한 야마나시 가쿠인 대학에서 북한 농업과 경제를 가르쳤던 미야츠카 씨는 식량 배급표와 같은 수집품이 연구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소문이 물품들로 증명되면서 실체적 진실로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미야츠카 씨는 1991년 평양을 처음 방문하면서 북한 물건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방문 당시 새벽에 호텔을 몰래 빠져나와 평양 시내에 굴러다니는 쓰레기를 접한 미야츠카 씨는 이를 통해 북한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이후 꾸준히 북한 자파를 수집해왔습니다. 특히 방문 당시 뒤졌던 북한의 쓰레기통은 미야츠카 씨가 일본에서 접하던 쓰레기통과 달랐습니다. 아, 그런데 사실은 북한이 버리는 그 쓰레기가 많지는 않습니다.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는 그 쓰레기를 보면은 음식물, 먹다가 남은 음식물이라든가 그걸 버리는 거는 있기는 있는데 북한이 먹다가 남은 그 음식물이 그런 게 없습니다. 식량 사정이 안 좋잖아요. 쓰레기통마저 북한의 경제난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991년 방북 당시 전화번호부를 입수하려다 북한 당국에 의해 의심인물로 지목되면서 이후 방북이 금지된 미야츠카 씨는 북한을 방문하는 대신 북한 사람들과 물건들이 흘러나오는 중국 국경지대로 향했습니다.
지난해 10월을 마지막으로 50차례 이상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한 미야치카 씨는 현지에서 조선족을 통해서 북한 사람들로부터 물품을 구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때로는 북한 맥주, 소주, 복권 등 구체적으로 원하는 물품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미야치카 씨는 최근 일본 정부가 억류 위험성을 제기해 당분간 북중 국경지대를 방문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을 더 잘 알고 싶은 마음에 압록강 인근 군사관리지역에서 사진을 찍다가 중국 공안에 체포되기도 했던 미야치카 씨는 이런 상황에 살짝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가면은 반드시 거기에 가면 여러 가지로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북한에 갔다 온 사람 이야기도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가면 반드시 뭔가 그 있기는 있는데 지금 당분간 못 갈 것 같다. 올해 69살의 미야치카 씨는 대학에서 퇴직한 뒤에도 미야치카 코리아 연구소를 운영하며 활발하게 북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일반 일본 시민들을 대상으로 최신 북한 수집품을 공개하는 강연회도 열고 있습니다. 미야치카 씨는 앞으로도 계속 북한 쓰레기와 물건을 수집해 북한을 연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미국이 한반도를 전시 체제로 만들었다는 북한 외무성 고위 관리의 발언에 안정을 흔들지 말라며 기존 미국 정부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continue to call on North Korea to refrain from actions and rhetoric that further destabilize. 캐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대변인은 28일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이 영내 안정을 흔드는 행동과 비난을 자제하고 대신 국제적 약속과 의무를 준수하는 구체적 행동에 초점을 맞출 것을 계속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미국국의 한성열 국장은 이날 미국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인권유린 혐의로 제재 대상에 올린 것은 북한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애덤스 대변인은 지난 26일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미국의 북한 인권 개선 압박을 대북 적대시 정책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미국이 취한 조치는 심각한 인권 유린의 책임이 있는 북한 관리들에게 책임을 물리기 위한 의도라고 반박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또다시 관영 매체를 통해 남파 공작원 지령용으로 보이는 난수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달 16년 만에 재개된 북한 측 난수 방송에 포착된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한국 정부는 구태의연한 행태라며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관영 평양방송은 29일 정규 보도를 마치고 자정을 넘긴 0시 45분부터 12분간 남파 공작원 지령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가 27호 탐사 대원을 위한 원격 교육 대학 수학 복습 과제를 알려주겠다며 459페이지 35번, 913페이지 55번, 135페이지 86번과 같은 식으로 다섯 자리 숫자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북한은 지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난수 방송을 중단했다가 지난달 16년 만에 다시 시작했습니다. 한국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의 이번 난수 방송은 방송이 재개된 지난달 24일과 지난 15일에 이어 세 번째로 포착된 겁니다. 이번 방송은 지난 15일 내보냈을 때와 같은 시간에 동일한 내용을 재방송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와 난수 방송 직전에 경음악, 기쁨의 노래 안고 함께 가리라를 내보낸 것도 15일 방송 때와 동일했다고 통일부는 밝혔습니다. 북한은 과거 대외용 평양방송을 통해 자정쯤 김일성, 김정일 찬양가를 내보낸 뒤 난수를 읽어 남파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곤 했습니다. 15분 정도 낭독한 뒤 다시 한 번 더 읽어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북한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그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해석을 할 수 있고 추측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만 북한이 이런 구태의연한 태도를 행태를 빨리 지양하였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입니다. 북한이 이처럼 난수 방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선 엇갈린 견해들이 나왔습니다. 난수 방송이 보안상 위험 때문에 남파 간첩들이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옛날 방식이라는 점에서 한국 사회 교란을 위한 심리전 수단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입니다.
북한 입장에서 지금 유엔의 대북 제재에 지속되고 있고 사드 국면 그런 전반적인 과정에서 뭔가 남한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난수표가 실제 작동하기보다는 대남 선전 공세 과정에서 실질적인 남한 사회의 긴장 조성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한국 내 대북 방송인 열린 북한 방송 대표를 지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페이스북에 북한이 15일 방송했던 동일한 내용을 이번에 재방송한 데 대해 심리전이라면 굳이 똑같은 내용을 반복할 필요가 없다며 난수방송이 단순한 심리전이 아니라는 증거라는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하 의원은 북한이 바로 다음 날 재방송하지 않고 14일 만에 재방송한 것은 해당 공작원이 난파될 때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거나 한 번 더 반복해달라는 요청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난수방송 재개는 북한의 대남 공작이 더 공세적으로 변한 것이므로 한국 정보 당국도 만반의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따라하기에 하나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차두현 초청연구위원은 최근 한강에 선전 전단을 담은 비닐봉투를 띄워 한국으로 보내는 등 북한의 대남 전술 수단이 복고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가장 형편이 나왔던 김일성 시대에 대한 향수를 자극해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분석했습니다. 김일성 시대의 기법들을 동원을 함으로써 사실은 대남 그 어떤 그 혼란용이라기보다는 북한 내부의 대남 공작원이나 북한 내부의 관료들한테 그 시절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자라는 의미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차 연구위원은 이와 함께 북한이 난수방송을 제기함으로써 한국 내 자신들의 첩보 조직망이 건재하다는 메시지를 한국 측에 보내는 효과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어제 즉 7월 28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간염의 날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성명에서 전 세계 4억여 명이 B형이나 C형 간염을 앓고 있고 특히 북한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매년 35만여 명이 간염으로 숨진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는 2030년까지 간염을 없애는 것이 유엔의 지속가능 개발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간에는 북한 내 간염 실태와 간염 예방 치료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현진 기자, 우선 간염이 어떤 질병인지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간염은 말 그대로 간에 염증이 생긴 질병입니다. 간은 몸 안에 독소를 분해하는 등 우리 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간에 염증이나 손상이 생기면 간 기능이 저하되고 건강이 나빠지게 됩니다. 간의 염증은 주로 A형, B형,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합니다. 이 A, B, C형 간염이 각각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네, A형 간염은 다른 간염들과 달리 급성으로만 진행되고 간세포를 훼손하지 않으므로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에 B형 간염은 만성화될 경우 간경변, 간암 등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C형 간염은 예방 백신이 없어서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합니다. 북한에서는 만성화되기 쉬운 B형 간염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B형 간염은 어떻게 걸리게 되는 겁니까? 보통 B형 간염이 전파되는 가장 일반적인 경로는 출산 시 간염에 걸린 산모로부터 태아에게 전염되는 겁니다. 또 아동기에 아물지 않거나 붕대를 감지 않은 상처를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 전염될 수도 있습니다. 성인의 경우는 B형 간염 보균자와 성관계를 갖거나 주사 바늘이나 면도기, 칫솔 등을 같이 사용했을 때 B형 간염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B형 간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죠? 초기에는 피로감과 두통을 동반한 감기 몸살과 같은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증상이 있다가 없어지기도 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감염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만성 B형 간염에 걸렸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정확한 혈액 검사를 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한 가지 알아야 할 점은요,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다 B형 간염에 걸린 건 아닙니다. 네. 균을 갖고 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한국의 통일보건의학회 이사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우 교수의 설명 들어보시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유자라고 부르고
간염이 생긴다는 것은 그것이 활동을 해서 우리 몸과 투쟁을 해서 보통 GOTGPT라는 게 올라간 상황을 간염이라고 그래요. 간염이 있는 사람들도 상당수가 자기가 간염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자기가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남한테 퍼뜨릴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약한 간염이 계속돼가지고 본인이 알 때가 되면 이미 간염병증이 되거나 간암이 돼서 알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B형 간염은 예방이 가능합니까? 네, 예방주사를 통해 예방 가능한데요. 영유아는 필수적으로 생후 1개월 이내, 또 첫 접종 후 1개월과 6개월 등 총 3회 예방주사를 받아야 합니다. 특히 산모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인 경우 출산 후 12시간 이내 면역글로불린과 백신을 투여하면 95% 정도 예방이 가능합니다. 전문가들은 A형이나 B형 간염은 백신 접종을 통한 예방이 효과적이고 백신이 없는 C형 간염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소독,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감염을 막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에서는 만성화되기 쉬운 B형 간염이 큰 문제라고 하셨는데요. 네. 북한 내 B형 간염 발병률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습니다만 2003년 세계보건기구 추산과 북한 이탈주민 자료에 의하면 북한 인구의 약 10%가 B형 간염 보유자로 추정됩니다. 남한과 비교해보면 북한의 간염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재 남한의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대한간학회에 따르면요, 전체 인구의 3% 정도입니다. 북한의 간염 바이러스 보유율 아까 10% 정도라고 했는데요. 네. 이는 1980년대 남한 수준이죠. 북한의 간염 실태는 한국에 입국한 탈북자들의 건강 상태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2004년부터 2010년까지 탈북자 정착교육기관인 하나원에 입소한 탈북자 가운데 10.8%가 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간염 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은데요.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북한도 간염 치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강하국 보건상을 단장으로 한 북한 보건대표단이 영국에서 진행되는 세계 간염 순회자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또 북한은 2003년부터 세계보건기구 등 국제기구의 지원으로 신생아에 대한 간염 예방접종을 시작했고요. 2010년부터 3년 동안은 독일 민간구호단체 카리타스 독일의 지원으로 청소년 370만 명을 대상으로 예방접종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업은 간염 예방에 중점을 둔 사업이고요. 이미 간염에 걸린 사람들을 치료하기 위한 사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다시 연세대 김원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간염에 걸린 사람을 항바이러스제를 치료를 하면 간경변이나 간암이 안 되거나 또는 심지어는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질 수 있어요. 네. 그 항바이러스제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 약이 당연히 없죠. 간경변이나 간암이 된 사람을 치료하려고 그러면 상당한 수준의 의학 기술과 시설과 이런 것들이 갖춰져야 되는데 북한에 지금 그런 것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간경변의 합병증이나 간암이 생겨도 치료를 제대로 받는 사람이 많지 않죠. 이 북한 간염 환자들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는 국제기구나 민간단체의 대북 지원 사업은 없습니까? 네, 미국의 민간구호단체죠.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북한 간염 환자 치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단체는 최근 공개한 소식지에서 9월부터 북한 간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약제 치료를 시작할 계획이라며 한 대형 제약회사가 간염 치료제인 테노포비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4월 500명의 북한 환자들에게 테노포비어를 계속 지원한다는 내용의 후원 동의서에 합의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한국은 1980년대 B형 간염이 10%대에서 현재 3%로 크게 줄었다고 했는데요. 이 간염 퇴치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네, 한국은 1984년 간염 퇴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해 모든 영아를 대상으로 출생 시 생후 1개월, 6개월에 3회 동안 이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권고했습니다. 또 1995년부터 B형 간염 백신을 국가 예방 접종 사업에 포함했고요. 2002년부터 B형 간염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같은 노력을 통해 현재 4세에서 6세 어린이 B형 간염 발병률이 0.2%로 나타나는 성과를 얻게 됐습니다.
한국은 2008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비형 간염 관리 성과 인증을 받기도 했습니다. 북한에서 간염을 예방 치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나 노력이 필요할까요? 네, 이에 대해서는 다시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원우 교수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북한의 신생아 예방접종 사업을 꼭 유지해야 합니다. 정치, 군사적 여건 때문에 중지돼서는 안 됩니다. 또 B형 간염에 걸린 산모로부터 아이로 간염이 감염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사업을 새롭게 추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감염된 환자에 대한 치료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의료 수준을 높여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과제이긴 하지만 시설과 장비 지원뿐만 아니라 북한의 의료진 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자료 개발 등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네, 김 교수는 남한처럼 북한도 비형 간염 퇴치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의료기관의 관심과 협력 그리고 상호 긴밀한 협조 체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현진 기자와 함께 세계 간염의 날을 맞아 북한의 간염 실태와 예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올 상반기 북중 교역액은 전년도 같은 기간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대중국 수출 1위 품목은 석탄이었지만 수출 양이 크게 줄었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북한의 대중 수출 품목에서 석탄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집계 결과 북한은 올해 상반기 약 4억 8천만 달러어치의 석탄을 중국에 수출했습니다. 액수로는 2015년 상반기보다 약 15%나 줄어든 규모입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22705에 따라 북한의 주력 수출품 가운데 하나인 석탄은 철광석과 함께 대북 교역이 제한되는 물품입니다. 이런 가운데 중국이 대북 제재 조처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한 지난 4월부터 석탄의 대중 수출이 급격하게 감소해 눈길을 끕니다. 지난 4월 석탄의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38%나 줄었고 5월과 6월에는 각각 28%, 17% 줄었습니다. 이렇게 2분기 들어 많이 감소한 석탄 수출이 올해 상반기 대중 수출 감소세를 주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간 북한의 전체 대중 수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4.7% 줄었습니다. 석탄에 이어 의류 제품군인 남성 재킷과 여성 재킷 그리고 여성 코트가 각각 9,700만 달러, 5,300만 달러, 4,600만 달러어치가 중국에 팔려 수출 순위 2, 3, 4위에 올랐습니다. 최근 북한의 주력 수출품으로 떠오는 의류 제품은 석탄과는 달리 대부분 수출량이 증가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그 밖에 철광석 수출은 3.9% 증가했고 수산물은 12% 늘었습니다. 반면 대중 수입 부분에서는 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이 7,500만 달러로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동기보다 약 14% 증가했습니다. 이어 사과와 배가 6,800만 달러로 2위, 화물 자동차가 5,600만 달러로 3위, 그리고 석유 제품이 4,700만 달러로 4위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사과와 배 수입은 2015년 상반기보다 무려 418%나 증가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 북한의 대중 수입액은 전년도보다 5.3% 늘었습니다. BOA 뉴스 김정우입니다. 한국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통일문화포럼이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 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진행됐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들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 서울 박은정 기자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 인권법의 의미입니다. 지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는 지난 2011년부터 통일문화정책포럼, 즉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지난 27일에는 문화예술 측면에서 바라본 북한 인권법의 의미라는 주제로 올해 세 번째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랑 저희 원이랑 같이 하고 있고요. 통일이라고 할 때 이제 우리는 뭐 문화통합이라든지 사회통합 이런 거 이제 궁극적인 통일은 가치의 통합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문화적인 측면에서 접근해보자 그런 의미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법을 한번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북한에 있는 기존의 북한의 헌법에서부터 형법까지 이제 문화예술에 관련된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향후 우리가 이제 북한인권법이 이제 9월 4일부터 시행이 되는데 문화예술계에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 아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자리가 될 겁니다. 김수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발제로 토론이 시작됐는데요.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은 먼저 북한인권법상 인권의 범주와 문화적 권리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서 말하는 이 부분은 생존권은 주로 먹고 사는 문제인 거죠. 다만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생활을 누릴 권리 이런 것과 상호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먹고 사는 문제가 문화생활의 어떤 여유 이런 것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는 아주 연계성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북한인권법에서 제정했던 우리 그 당시 아마 입안자들의 이 머릿속에는 이런 문화적 권리 이런 인식들은 상당히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 북한인권법을 시행을 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인권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생존권이라는 용어는 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라든가 사회권으로 해서 이런 문화적 권리까지 포괄적으로 북한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주에는 이런 문화적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 포괄될 수 있도록 바뀌어가야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어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 정책 기반에 대해 발표하면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등 북한인권법상의 조직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북한인권법에 보면 다양한 조직들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직을 하나로서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부 산하에 북한인권증진자문회를 두고 북한인권증진 관련 정책에 관해서 자문을 하도록 하는 이 자문위원회를 두고 있는데요. 또 하나 이제 그 북한인권 대외 진명대사라는 직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협력 대사라고 통칭을 하게 될 건데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의 증진을 위해서 활동하는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북한인권법에는 북한인권 기록센터를 이제 통일부에 두도록 되어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3개월마다 법무부에 그 자료를 이관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관된 자료를 법무부가 보존 관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담당 기구를 두도록 했습니다.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본 개선 전략에서는 북한인권법 개선을 위한 민간단체 역량 구축과 남북인권대화, 인도적 지원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전략으로 북한인권법상에 명시된 조항들을 소개하고 북한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한반도 평화와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조문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문화적 권리와 북한의 법률을 발표하면서 문화적 권리 관련 처벌 및 제한 조항을 함께 소개했고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도 발표했습니다. 김수암 선임연구위원의 발표에 이어서는 전영선 건국대 통일인문학연구단 연구교수의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북한 인권법이 단순히 인권 문제만 규정하는 게 아니고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사업까지 포괄한 부분들이고 제가 제일 고민했던 부분들은 북한인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유엔에 보고하는 국가인권기본계획 국가에서 어떻게 인권을 증진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플랜 내에 들어올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고민 전반적으로 인권시대 틀에서 모든 문제를 고민하는 시대가 됐었고 남북관계도 그 틀을 움직여줘야 되는 게 국가인권법이 가지고 인차적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인권법이라고 하는 게 인권 문제 플러스 남북교류협력도 포함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그렇게 된다면 북한에서 창작이라고 하는 기본 개념과 컨셉
그것이 과연 인권에서 보호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하고 맞느냐 다르느냐의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기본 내에서 고민해야 되는 단계가 됐다는 것들이죠. 두 번째 토론은 이무철 북한대학원 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연구위원이 맡았는데요. 이무철 연구위원은 문화예술 측면에서 북한 인권 문제에 접근할 때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라고 주장하면서 문화예술 측면에서의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단기,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단기 계획은 창작활동,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증진을 위한 신뢰 구축을 중심으로 수립해야 하며 중장기적으로 관여의 폭을 넓히면서 개선 요구를 점차 확대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통일문화정책포럼은 2011년부터 매월 진행되다가 2014년 3월부터는 격월로 1년에 5회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올해 네 번째 토론회는 오는 9월에 열립니다. 조현성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입니다. 9월 29일이고요. 아직 북한의 민족주의와 전통, 마음 이런 게 되지 않을까 싶고.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오늘도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공직사회 부정부패와 금품 수수, 청탁을 금지한다는 일명 김영란법, 지금 한국의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 소식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이 이 한국 사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일대 변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함께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위축되는 이 관련 업계 고민과 합법과 불법 사이의 기준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다는 목소리가 언론 기사로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 한국의 정치인들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김영란법은 미래 사회에 주는 선물이다. 담배를 끊듯이 고통스러울 것이다. 하지만 투명한 나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빼기 없는 서름을 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첫 걸음이 될 것이다. 이런 평가의 말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한국의 접대 문화가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요? 네, 그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막기 위한 식사와 선물 경조사비 기준이 만들어졌습니다. 식사는 한국 돈으로 3만 원입니다. 한 28달러 정도가 되고요. 한 끼 네. 식사에. 네.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불법입니다. 식사를 적대하는 쪽에서도 또 식사 상품을 내놓는 식당에서도 이 9월 말부터는 이 기준에 맞춰야 되니까 고민인 건데요. 식사 대접 자체를 줄이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폐업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식당들의 우려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값비싼 한정식 메뉴에서 비교적 저렴한 국수 메뉴로 바꾼다는 식당의 소식도 들리고요. 아예 함께 만나서 식사를 해도 돈은 따로 계산하자는 이런 더치페이를 하는 것이 현명하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외국에서는 따로따로 돈을 내는 더치페이가 일상화되고 있고요. 오히려 접대를 하는 것을 의아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인데 한국으로서는 정말 큰 변화를 맞게 되네요. 네네. 뭐 미풍양속으로도 표현이 됐습니다. 누가 먹든 먼저 돈을 내는 것이 좀 좋은 느낌이고요. 돈 내지 않기 위해서 우물쭈물하는 사람은 좀 얌체 같다는 소리를 듣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 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이 부패의 시작인 한국식 접대 관행 손본다는 이 언론사 기사의 제목처럼 접대 문화는 일대 변혁이 예상됩니다. 가족 간의 식사는 문제가 없습니다. 대가성 없는 친목 식사도 역시 문제가 없지만 공무원이나 교원 등 김영란법의 대상자가 참석하는 식사 자리는 이 새 기준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만남의 관계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고 대접받는 사람이 보통 구분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그 사이에 사실 어려운 부탁을 하거나 업무상의 목적이 되는 거죠. 또 편의 제공을 바라는 청탁을 오가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부분을 근절시키겠다는 취지가 바로 김영란법에 담겨 있습니다. 금액의 규모를 놓고 차라리 각자 내는 것이 낫겠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유고요.
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 혹시 그 첫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일벌백계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기업과 교육계에서는 관련 교육을 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습니다. 이 김영란법 적용에 가장 반발하고 있는 곳이 농수축산물 업계라면서요? 네네. 한우농가, 굴비농가, 인삼, 홍상제품, 꽃가게들이 지금 볼멘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선물비 기준인 5만 원 정도로는 상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들 업계는 추석이나 설 명절, 뭐 졸업식이라든지 입학식이 뭐 일대 대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런 선물을 만들 수가 없으니 살 사람도 없을 것이고 매출이 급감하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런 목소리입니다. 실제로 경북과 호남 등 여러 지역에서는 이 한국산 농수축산물은 이 김영란법 대상에서 빼줘야 한다 이런 지금 건의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큰 어려움이 있다. 이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에 호소를 하고 있고요. 관련 업계에서도 전체 피해 규모를 추산해서 개정을 요구하겠다. 이런 요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참 이런 애로사항도 해소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메르스의 모든 것을 담은 백서가 발간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한국이 사실상 메르스의 종식 선언을 한 지 1년 만에 발간되는 메르스 백서입니다. 2015 메르스 백서, 메르스로부터 교훈을 얻다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지난해 5월 20일 첫 메르스 환자가 나오면서부터 이 혼란에 빠진 한국 사회,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까지 470여 쪽에 달하는 한 권의 책으로 모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메르스 서울통신, 이 시간을 통해서 매일매일 달라지는 추이를 전했던 기억이 나네요. 네네. 급격하게 늘어났던 메르스 감염자 소식, 뭐 폐쇄되는 병원, 이동이 제한된 사람들, 그리고 늘어나는 사망자 소식까지 이 메르스 공포에 빠졌던 한국 사회 모습을 전달했던 기억이 정말 어제 같습니다. 메르스는 정말 지난해 한국의 경제사회를 멈춘 대형 참사로 얘기되기도 하는데요. 2015년 5월 20일부터 시작해서 217일 동안 186명의 환자가 발생했고 이 가운데 38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었습니다. 이 한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난 국가적 재난으로도 기록됐습니다. 그런데 이 메르스 백서에는 어떤 것이 들어있습니까? 메르스 사태 당시 어떤 대응을 했고 또 어떤 점이 잘못됐는지, 또 다른 메르스 사태를 막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지금 눈길을 끄는데요. 질병을 통제하는 과정에서 모든 책임을 지고 끌고 나가는 리더십을 보여줬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대한민국을 흔드는 이면에 리더십 부재와 부실한 국가 방역 체계가 있었다. 이런 지적입니다. 한국은 당시 감염병 정보 제공과 감시 체계 허술했고 방역당국과 국민 사이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다. 이런 기술도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로 얻은 교훈도 적혀 있는데요. 공중보건조직 인력에 필요하다. 또 신속한 위기 상황을 분석해야 된다. 전문성 갖춘 지방감염병 관리 조직이 필요하다. 그리고 감염병에 취약한 의료체계를 쇄신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서울통신 마지막 소식이 되겠는데요. 화제의 포켓몬고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한국은 포켓몬고를 할 수 없는 국가로 분류되어 있지만 이 게임 체계 오류 때문에 한국 강원도 북부 등 일부 지역에서 포켓몬고가 실행되고 있습니다. 이 발빠른 사람들이 그 틈새 지역을 찾아서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계속 소식을 알려지고 있고 그 지역으로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 오늘 전해드릴 포켓몬고 소식은 이 포켓몬고를 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는 강원도 고성 민통선 이북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평소 안보 관광을 위해서 관광버스를 타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이 고성의 DMZ 박물관, 네, 그리고 전망대 관할 군부대가 있는데 요즘 포켓몬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안내 현수막을 걸고 또 안내 방송을 따로 하고 있답니다. 네, 민통선 DMZ 안쪽 지역을 말하는 것이죠. 네네. 평소에는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된 지역입니다. 군부대가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그 이곳을 들어가겠다라고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신원을 확인하고 검문소에 검문을 받은 뒤에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포켓몬가가 되는 몇 개 안 되는 지역에 이곳이 포함되면서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갑자기 크게 늘었습니다. 네. 뭐 군부대로서는 전망대 관람을 오겠다는데 안보 관광을 하겠다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요. 이 포켓몬을 잡기 위해서 이 군부대 안에서 민통선 안에서 이곳저곳 스마트폰을 들이대는 관광객을 통지를 해야 돼서 고민인 겁니다. 네. 보통 이런 지역에 가면은 사진 찍지 마십시오. 뭐 어느 시설을 통해서는 어느 쪽을 향하지 마십시오. 이런 안내를 받게 되는데 네. 포켓몬을 잡느라고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민통선 지역은 지뢰가 묻혀있는 그런 위험 지역이기도 한데 포켓몬고를 잡다가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못 부르고 막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안내하느라고 지금 군인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소식입니다. 네, 참 포켓몬고 열풍이네요.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방송 듣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되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평화협정이 조인되며 군대가 무장을 해제하면 사람들은 한때 전쟁터였던 곳이 정상으로 되돌아올 것으로 기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남긴 지뢰와 불발탄들은 전후 안정과 장기적 개발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뢰와 불발탄은 수천 헥타르의 땅을 사용할 수 없게 하고 지역사회에 불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래도록 남아있는 재난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평화로 나가도록 하기 위해 미국은 1993년부터 전쟁 지역에 26억 달러를 지원해 왔습니다. 이 자금은 재래식 무기 제거 계획하에 제공된 것으로 지뢰를 안전하게 처리하고 실탄, 대포알, 항공기 투하용 폭탄 등 전쟁이 남긴 폭발 물질을 제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나라에서는 악몽 같은 전쟁이 끝난 지 수십 년이 지난 후에도 지뢰와 불발탄으로 사람들이 죽거나 불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버지니아주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국제안전과 회복센터는 여러 해 동안 전 세계의 지뢰 제거 운동가들에게 경영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의 무기 제거와 감소국은 2010년부터 메디슨 대학교에 이 교육을 지원해왔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의 교육과정은 지뢰 제거 전문가의 실질적인 경험을 경영과 접목시킨 것입니다. 그 목적은 지뢰와 무기 제거를 보다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숙련 경영인들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제임스 메디슨 대학교는 올 봄에 아프가니스탄, 콜롬비아, 이라크, 라오스, 레바논, 리비아, 팔라우, 세네갈, 스리랑카, 소말리아, 타지키스탄, 베트남, 그리고 예멘 등으로부터 21명의 지뢰 제거 전문 경영인들을 초청했습니다. 이들은 대학에서 자신들의 기술과 경영 기법을 더욱 연마했습니다. 이들은 모국에 돌아가 오염된 땅을 정화하는 데 더욱 향상된 능력을 활용할 것입니다. 지뢰와 불발탄 제거는 전행의 잔유물로부터 민간인들을 보호할 뿐 아니라 항구적인 평화가 가능하도록 하기 때문에 미국은 여기에 투자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